취향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온 주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매매 잘들 하고 계십니까? 어제 간밤에 엔비디아가 6% 넘게 빠지면서 우리 장에 초반에 조정을 많이 주고 또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우 시장을 먼저 보면서 여러분들 또 우리 장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다우지수 현재 W차 차트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라인에서도 이렇게 W자로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W자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위에 있는 저항선 찍으러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 이 추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 우리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닥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다우 차트를 여러분들 그래프에 똑같이 그려놓으시면 콜라 주택형 전문가가 어떻게 가져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라인에서도 연두색 지지선을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위에 있는 저항선 돌파 시에 우리 장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간밤에 그 6% 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장을 하락으로 이끌었죠. 자, 나스닥 지수 현재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있었다가 다시 추세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에 조금 더 조정 구간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올라타면서 위로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반도체주들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빨리 올라타서 그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코스피 200 지수죠. 자, 코스피 200 지수는 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자, 보통 코스피 200 지수는 시총 제일 큰 종목들, 200 종목들을 한데 응축시켜 놓은 게 이렇게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위에서 내려왔을 때 밑에 있는 추세선을 위협했지만 어제 다시 올라타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자,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간다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 크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자, 올라타고 위로 슈팅이 나오는 거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닥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나오면 이 지지선, 추세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내려와서 이쪽 구간에서 W자를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밑에 있는 추세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 조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선침해 하셔도 되고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올라갈 때 이 라인이 또 저항선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W자 반등이 나올 때는 단기 저항선 같은 경우는 그대로 뚫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저 파란색 저항선 보이시죠?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이 여기서 반등 위에서 나오면 W자 반등으로 위에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우리 또 종목으로 또 대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미국 시장에서 하나 더 종목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자, 테슬라입니다. 자, 이 테슬라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이 지지선을 또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고 나서 지지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다가 뚫리면서 이 연두색하고 연결된 추세 지지선을 찍고 현재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그림만 보시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전체적인 그림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옆에 된 숄더 팔라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깨를 만들고 그다음 아랫머리를 만들고 올라오는 지금 옆에 된 숄더 오른쪽 어깨 그림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저항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테슬라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관심 종목들 여러분들 추세선을 그어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에서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추세선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쪽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이 윗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저항선, 요 저항선을 뚫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시겠죠. 자, 역헤드인 숄더 팔라인을 만들면 위에 있는 요쪽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치를 한번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24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자, 테슬라 이 위쪽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위에 올라가면 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 여러분들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그 종목들 추세선을 그어서 좀 저점에서 매수를 잡으셔서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시황이었습니다.